김치를 비롯 나물이나 국에도 들어가고 깊은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빠지지 않는 무. 하지만 흔하다고 약보면 큰 코 다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풍부한 영양소를 듬뿍 갖고 있다는데 무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들어있어 천연 소화제로도 알려져 있고 장의 운동에 도움을 주어 위가 약한 사람이나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다. 또한 무의 매운 성분인 시니그린은 기관지의 염증을 개선하고 가래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다. 열매뿐 아니라 뿌리에도 영양이 가득해 무청에 시금치와 동등한 카로틴과 비타민C가 함유돼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다는데 버릴 것 없는 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흔히 무를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늘 식탁에 올리는 무가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늘 무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신정혜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무로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네. 뭐 무국부터 시작해서 국 종류도 많고 뭐 나물로도 또 생채로도 에. 또 무 시래기까지. 네, 저는 시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영양이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과연 이게 네. 이에 그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한의서에도 그게 에. 제대로 좀 적혀 있나 궁금해요. 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옛날 중국의 고서인 본초강목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 산삼이 무만큼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네, 네. 산삼은 많지가 않으니까 무 사실 무는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 요즘처럼 이렇게 좀 좋은 세대에는 이 무를 사계절 다 이용을 하잖아요. 네. 옛말에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네. 약식 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소식,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고 갈증을 먹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옛날에 중국의 정말 우리나라의 본초 강목 같은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같은 본초 강목에는 이 무가 오장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고 기침을 얻게 하고 설사를 끝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담을 삭혀주고 해독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의 효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소화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전에요 정말 저희 아버님께서는 네. 소화가 잘 안 되셨어요. 아. 그럼 물을 꼭 드시면은 네. 하시고 소화가 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요. 네, 또, 무 먹고 나서 또,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트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무 뿌리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도 소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소화효소를 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저처럼 임신을 해서 소화제를 먹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소화제를 먹이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소화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충분한 함량의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입니다. 아~ 그 메밀국수 먹을 때도 무 네. 갈아서 한쪽에 놓잖아요. 네네. 그것도 소화를 네.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이제 특히 이 메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때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고 또 메밀이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같이 해서 드시면 해독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도 옛날 선조들의 지혜이고 아~ 음식의 궁합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 생활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네. 자, 두 번째는 기침을 먹게 하나 보죠? 아, 예, 무가. 그러니까 네. 이 배 같은 게 기침을 먹게 한다는 건 어머니들 잘 아시죠? 네. 이게 배를 꿀에 이렇게 재워가지고 기침할 때 먹이고 하시잖아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기침을 먹게 하기 위해서 무를 먹일 때는 익히거나 하지 마시고 생무를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서 먹이면 좋고 아주 아이 때는 이렇게 물이랑 같이 약간 희석을 해서 먹이는 게 좋고 어른들은 그냥 무를 생즙을 내서 드시면 좋고요. 이걸 이렇게 속이 좀 평소에 이렇게 좀 많이 냉하고 설사가 잦다 이런 분들은 꿀에 이 무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재워놓으면 한 2, 3일 뒤에 보면 이렇게 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척이 못 간 게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초기의 감기 때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잘 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 안에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타민C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워낙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잔의 컵으로 마시는 물보다는 무와 같은 이 야채를 통해서 물을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몸 안에서는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그냥 물 많이 드세요 한다고 이렇게 무조건 물로만 드시기보다는 이 뿌리 채소, 물이 많은 채소들을 이용해서 섭취를 하시면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에 당뇨병 예방을 한다고요? 네. 당뇨병을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고서에도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소갈을 치료한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 와서 우리가 이거를 현대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워낙 그 수분의 함유량이 높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 자꾸 갈증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갈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워낙 많이 함유된 게 무다 보니까 이 당뇨 환자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혈당을 적정하게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너무 막 저혈당으로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우리 몸에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해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게 조절해 주는데 이제 효과가 있고 이게 왜 또 당뇨 환자들은 칼로리 높은 음식 못 먹게 하잖아요. 네. 무는 워낙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칼로리 낮은 음식이면서 자주자주 드시게 되면 당뇨를 예방하는데도 치료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변비를 또 개선시키네요. 다섯 번째. 네. 식이섬유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이 변비를 개선시키는 거는 무 뿌리뿐만 아니라 무 잎.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래기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잘라서 이렇게 비빔밥으로 비벼 먹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뭐 무 뿌리든 잎이든 말려서 먹든 익혀서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변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대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김장철 지나고 나면 참화 밑에 무쩡 다 엮어가지고 널어서 말리셨잖아요. 네. 또 겨우 내내 그걸로 시래기도 끓여 먹곤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양가가 이렇게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날씨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 무를 이렇게 해서 땅속에 묻어두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잎은 이렇게 처마 밑에 달아놓고 그러셨는데요. 지금은 또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사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푸른잎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려두셨다가 겨우내 충분한 기간 동안 이 푸른잎 채소를 굉장히 섭취를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푸른잎 채소는 사실 이렇게 좋은 햇볕 속에 그리고 바람 속에 이렇게 이걸 말려두면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하기 훨씬 더 쉬워져요. 그걸 예전에 아시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슘이라든지 철분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고 겨울철에 섭취하기 힘들었던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무잎을 말려놓은 걸 이용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게 뭐 또?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면서요? 네, 이게 푸른잎 채소는 기본적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는 채소류들 이거는 동맥을 단단하게 굳어가는 이 노폐물들을 자꾸만 몸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현대인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동맥경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꾸만 동맥경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들에게는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
그 갱년기 지나고 나면은 네.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좋다면서요, 또 이게. 무의 네. 이 푸른 잎이 철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채소류가 이 철분이 부족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무청은 그렇지가 않고 이게 철분이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네. 정말로 버릴 게 없네요. 무나 무청. 이걸 가지고 또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무가 또 이렇게 변신을 하는군요. 원장님 무 요리 어떤 걸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물론 음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특히 좋아하는 게 무다 보니까 눈이 자꾸 반짝반짝해져요. 저는 무는 사실 계절별로 활용을 많이 해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생채로 많이 먹고 겨울철에는 시래기국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생선이나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무를 곁들여서 먹고 네네. 있습니다. 요새 뭐 쌈무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생선을 잘 모시고 받드는 그 무를 좋아해요. 칼치 조림, 고등어 조림 밑에 깔려 있는데 저는 생선을 모신다고 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네, 이 생선 사실 조릴 때 무를 밑에 이렇게 깔면 네.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주니까 맛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거고요. 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화 효소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소화시키기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네. 어쨌든 이 어패류들도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무가 있으면 이걸 해독해내는데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네. 겨울에 기침 심하게 하는 아이들한테 저는 예전에 그 말씀 들었어요. 무를 채 썰어서 콩나물 머리하고 꼬리 떼고 네. 같이 넣어서 꿀에다 채서 그럼 그거 마시면 기침이 멎는다 뭐 그게 드는 꿀하고도 궁합을 잘 맞나 보죠? 꿀은 사실은 무하고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이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무나 배나 아니면 도라지 같은 걸 같이 꿀에다가 재워가지고 며칠 놔두면 이게 한 2-3일만 지나도 이렇게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물이 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 물을 받아서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네. 무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건 뭐예요? 궁합이 안 맞는 음식도 있어요. 어떤 네. 게 그러냐면 이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차가운 성질을 내는 거를 같이 많이 먹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운 그 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가운 종류의 음식들이랑 같이 먹다 보면 속이 냉해지면서 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랑 같이 드실 때는 물을 한번 익혀서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해서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음식들을 따뜻한 종류의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무가 또 흔한 재료이다 보니까 우리 주부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어떤 궁금증이 있나 여쭤봤습니다. 자,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한약을 먹을 때 무를 먹으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들었어요. 맞는 말인가요? 네, 저도 이 궁금했던 게요. 우리가 네. 이제 흔히 한약 먹을 때 무 먹으면 안 돼. 머리 하얗게 새. 막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한의사시니까. 한약 먹을 때 무 먹으면 머리 네. 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게 그냥 일반 한약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보약 종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약을 먹을 때 무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숙지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숙지황을 보약에 많이 쓰는데 숙지황은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재예요. 몸이 냉해졌을 때 이걸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숙지황을 쓰는데 무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드시잖아요. 밥처럼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근데 무가 차가운 성질이 가지고 있으면 이 숙지황의 약성을 자꾸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드세요. 근데 이제 고집이 세신 분들은 근데 머리카락이 하얘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드시니까. 아, 그게 겁지기용이군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궁금증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 생식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말랭이나 시래기처럼 말려서 먹는 음식이 어떤 효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아마 궁금해하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무말랭이 다 또 실에 깨서 말려서 말랭이도 해먹고 아까 말씀하신 무청도 그렇고 이걸 시래기로 만들어서 먹으면 네. 생식으로 하는 것보다 말리는 게 네. 성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하셨어요, 지금? 성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게 충분한 시간 동안 햇볕 속에 이렇게 건조가 되다 보면 오히려 소화흡수가 훨씬 더 잘 되는 성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철분이라든지 칼슘 같은 무기질은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흡수를 시키기가 훨씬 더 좋고 비타민,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말랭이나 아까 말씀하신 무청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햇볕 속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말려 드셔서 드시면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생채 말고는 대개는 국이라든가 찌개 이런 데 끓여서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열을 가하면 네. 또 성분에 어떤 손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종류는 오히려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종류는 약간 파괴가 되는 것들도 있는데 소화 효소는 약간의 파괴가 있어요. 효소가 워낙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아밀라제 같은 이런 것들은 파괴가 좀 되기는 하는데 오히려 평소에 속이 좀 냉하신 분들 그래서 뭐 따뜻한 물만 마셔야 되고 겨울이 되면 너무 몸이 냉해지면서 차가워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끓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몸 으로 봐서는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가 어떤 때는 천도꾸러기가 될 때가 있어요. 먹다 남은 꽁지도 버리시잖아요. 지금 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는 정말 뿌리까지도 다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그런 또 채소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의사 신정혜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의학 박사가 현대병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만병통치약은 하루 10분 일광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광욕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갱년기 장애라든가 피부 트러블까지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건강한 나날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